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의 섹션 코너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버려진 페트병과 호수물로 미세조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학생들이 개발했다고요. 뭐 어떤 겁니까? 네, 평소 폐수 처리에 관심이 많던 학부 학생들이 고안해냈는데요. 네. 네, 대학 캠퍼스 내 호수물을 페트병 120여 개에 담은 뒤이 페트병을 2단에서 3단으로 쌓았습니다. 각각의 페트병에 공기를 주입시키면 페트병 안에 녹색의 클로렐라가 자연 배양됩니다. 건강식품과 사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조류인 클로렐라를 마치 나무 열매처럼 수확할 수 있는 조류나무인 겁니다. 클로렐라는 폐수 안에 질소나 인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폐수 정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조류가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실험실 배양보다 최대 생장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고 또 좁은 면적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산업적으로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한 국내 한 기업은 오는 11월부터 자사의 축산 폐수 시설에 조류나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류나무 배양 결과는 폐수 정화 기술 관련 국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학생들이 개발한 것을 기업이 상용화하는 것,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대학생들의 창의력을 적극 장려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대학에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대학생은 최대 2년 연속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일부 교과목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창업 대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학교의 창업 강좌에 대해 학점 교류제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또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창업으로 인해 학업을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휴학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휴학제 등을 도입할 것을 대학에 적극 권장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3와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를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 들어볼까요? 네,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이파 개막을 앞두고 베를린에서 갤럭시 노트3가 공개됐습니다. 갤럭시 노트2보다 얇고 또 가벼워졌지만 화면은 5.7인치로 5.5인치인 노트2보다 더 커졌습니다. 노트 시리즈의 대표 기능인 S펜의 기능은 한층 진화했습니다. 손글씨로 메모한 정보를 인식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또 주소를 써넣으면 구글 맵을 통해 자동으로 지도를 보여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뒷면 케이스는 가죽 질감을 살린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고급스런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블루투스로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돼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고 또 사진 촬영도 할수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내준 애플은 다음 주 아이폰5의 후속 모델을 내놓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전략 스마트폰 G2를 공개한 LG전자도 전 세계 130여 개 통신사를 통해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뭐 IT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뭐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오염수를 보관한 탱크에서 매우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이 됐죠. 네,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그동안 방사선량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H3 구역의 탱크 두 개를 다시 측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바닥 표면에서 방사선량이 시간당 최대 2200mSv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는 지난 7월 초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탱크 누수 문제와 관련해 측정된 방사선량 중 최고치로 사람이 3시간 정도 노출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도쿄전력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수준의 방사선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리만 유지하면 영향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작업자들의 피폭은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탱크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80에서 1800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돼 순찰 강화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그러나 오염수가 흘러나간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또 오늘 당정 협의가 열렸습니다.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간에서 포도당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는데요. 부작용이 없는 당뇨병 치료제가 기대가 되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전남대 최홍식 교수, 또 고려대 구승혜 교수, 생명공학연구원 이철호 박사, 또 서울대 박승범 교수 등은 공동연구를 통해 간에서 포도당 생성에 관여하는 전사조절 단백질인 ERR 감마와 결합해 활성을 억제하는 저분자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간의 포도당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ERR 감마의 활성이 억제되면 결과적으로 고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완화돼 항당뇨병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 식욕조절 호르몬 유전자를 조작해 당뇨병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비만 생쥐에 이 물질을 적용한 결과 공복 혈당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7조 8천억 원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IT 업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72억 달러, 우리 돈 7조 8천억 원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처럼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단말기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내년 1분기에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휴대전화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에 뒤처지면서 판매 부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에 휴대전화 판매 대수가 27% 감소하면서 노키아는 더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회생의 돌파구를 모색해왔습니다. 노키아는 이번 합병을 통해 판매량과 주주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시장 점유율을 보여온 두 회사의 합병이 스마트폰 시장에 파급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PC용 윈도우와 스마트폰용 윈도우를 잘 연계하고 또 스마트폰용 윈도우가 자유롭게 구동되게 만든다면 기업 고객 시작으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 과학계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